마미캄 선수가 마지막 세트에 출전을 하는데요. 예. 오늘 나올지. 마미캄 선수가 지금 두 경기 승률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오늘이 이제 여덟 번째 경기인데 1승 1패만 기록하고 있는 마민캄 선수고요. 예. 자, 먼저 조재호 선수의 공격으로 오늘 경기 출발합니다. 바로 6점을 기록하는 MH 농협카드의 리더 조재호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최고의 한 해를 보냈던 조재호 선수인데 이번 시즌 팀 리그에서는 또 팀을 너무나도 잘 이끌어주고 있고 단식 6승 1패, 복식 6승 1패, 정말 막강합니다. 승률이 지금 90%가 넘는 조재호 선수죠. 네, 짧게 옆돌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좀 뭐 프로 당군 선수에게 뭐 이런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물이 오른 조재호 선수예요. 약간 사람들의 바이오 리듬처럼 이렇게 뭐 좋았을 때가 있고 또 안 좋을 때가 있는데 조재호 선수의 가장 좋은 시기는 뭐 가장 좋은 건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부터 해서 정말 뛰어난 성적을 현재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지난 시즌에 사실 조재호 선수 자신에게도 최고의 한 해를 만들어냈던 한 해였는데 그만큼 조재호 선수 사실 굉장히 좋았다는 모습이었고요. 세 번의 우승, 네. 국내 선수로서는 또 최다승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정주 선수도 첫 공격 득점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팀 리그 단식에서 1승 1패, 복식에서 2승 4패의 기록을 남겨놓고 있는 신정주 선수입니다. 네, 이번에도 옆돌리기를 시도했습니다. 자, 부드럽게 연속 득점 성공합니다. 이번 시즌 개막 대회였던 경주 블루원 리조트 PBA 챔피언십에서 또 3위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좋은 출발을 날렸던 신정주 선수인데요. 네. 원년에 신정주 선수가 사실 우승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신정주 선수가 또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구나. 네. 저희가 뭐 그런 기대를 좀 많이 했었는데 네. 신정주 선수 계속해서 성적이 뭐 잘 나온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네, 꾸준함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우승이 나오지 못했고 이번 시즌 좀 기대해 볼 만한 선수가 또 신정주 선수가 아닌가. 네. 지금 시즌 초반에 그래도 뭐 4강까지 한번 만들어냈기 때문에 네. 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격에서 연속 3득점 뽑아내고 이제 네 번째 득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비껴치기 시도했는데요. 충돌 잘 빠져나왔고요. 좋습니다. 연속 4득점째. 자, 처음부터 5 쿠션으로 설계를 하고 진행을 시켰는데 마지막에 좀 속도가 좀 빨랐어요. 네. 올라오는 각도가 크게 그려지면서 네. 신정 선수도 네, 표정이 참 재밌네요. 다시 한번 대회전 이후에 이제 짧은 각인데 우선 너무 짧게 진행이 됐고요. 네. 네, 여기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서 각이 좀 짧게 형성이 되면서 그렇죠. 네, 4득점으로 물러나고 있는 신정주 선수입니다. 출발 순간에 우선 회전이 좀 빠진 상태에서 네. 진행이 되는 대회전이다 보니까 저 너무 짧은 각 형성이 됐습니다. 앞선 공격에서 살짝 조금 위험한 상황이 나오니까 사실 더 짧은 각을 만들려는 시도였어요. 네. 자, 이어서 김현우 선수가 공격을 펼치겠습니다. 뱅크샷을 시도하는 김현우. 정면이네요. 네. 김현우 선수의 첫 공격은 공타입니다. 웨네이츠 농협카드 그린포스 팀은 뭐 패가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네. 휴원스와의 대결이었죠. 사실 그 경기도 어떻게 보면 좀 일격을 맞은 네,
뭐 그런 경기일 수밖에 없었고요. 예. 그 이후에는 모든 경기를 다 승으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완벽한 승이 굉장히 많았다 보니까 지금 뭐 김현우 선수도 상당히 승률이 높습니다. 초클루 선수도 뱅크샷으로 첫 번째 공격 시도합니다. 들어갑니다. 1세트 초반에 하나카드의 흐름이 좋습니다. 쿠션부터 출발하는 지금 같은 또 쓰리뱅크. 뭐 완벽한 라인이 연습을 통해서 잡혀 있지 않으면 사실 맞춰내기 어렵죠. 네. 해결을 잘해줬고, 초크루 선수의 부인, 네. 시작부터 굉장히 밝은 표정, 네, 보이고 있습니다. 초클루 선수가 팀리그 1라운드 복식에서는 3승 3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률이 50%가 좀안 돼요. 네, 충돌 잘 빠져나왔고요. 그리고 득점으로 이었습니다. 초크루 선수도 사실 굉장히 정교한 플레이, 그리고 화려한 부분도 갖춘 선수 중에 한 명인데, 네. 아직까지 뭐 개인 투어, 그리고 팀리그에서 뭐 실력 발휘가 다 되고 있지 않고 있는 초크루 선수. 사실 오늘 경기에서 하나카드는 초클루 선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게 1세트와 3세트에 나서거든요. 그렇죠. 또 3세트 조재호 선수와의 또 맞대결이 어떻게 될지. 아, 짧았습니다. 석점 추가하면서 7대 1. 현재 복식에서 3승 3패, 단식에서 3승 4패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1세트, 3세트의 결과에 따라서도 승률 50% 이상을 만들 수가 있는 초클루 선수고요. 네. 오. 조재호 선수도 공타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앞선 1이닝 공격에서 넉점을 득점했던 신정주 선수의 기회입니다. 네, 출발이 지금 좋지 못한 조재호 선수인데 자신감은 있는데 지금 정확도가 살짝 떨어져 있는 모습이죠. 자, 이번에도 대회전으로 공략하는 신정주. 네, 네. 들어갔습니다. 조재호 선수가 점수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지금 이 하나카드 선수들에게 주는 배치들이 지금 너무 괜찮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계속해서 점수차를 벌려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원뱅크 득점이 되면 자, 이번 세트 이제 마무리까지 한점 남아있는 상황까지 될 수가 있는데, 자, 아, 원뱅크로 완벽합니다. 깔끔하게 정확한 득점을 뽑아냈습니다. 상당히 빠른 시점에 세트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하나카드 하나페이입니다. 네. 좋은 배치로 출발을 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사실 1세트 뭐한 번만 공격한 이후에 세트가 끝날 수도 있잖아요. 네. 지금도 배치가 나와 있어요. 자, 5 쿠션으로. 자, 충돌 잘 빠져나왔고요. 네. 득점이 신정주는 됐습니다. 세트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단세 번의 공격으로 하나카드 하나페이가 1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좀 출발이 너무나 잘된 하나카드 네. 하나페이. 자, 여기서 쿨하게 돌아서는 모습이 너무 멋있습니다. 네. 네, 맞은 걸 직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정주 선수가 총 8점을 득점하면서 팀의 1세트 승리를 이끌었습니다.